지난 2009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 지난달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9년간의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를 끌어낸 회사와 노동조합을 경외하기 위해 쌍용자동차를 찾았습니다. 9년을 끌어온 해고자 전원 복직 그걸 결정한 9월 13일 합의는 아마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총리는 내년까지 해고자 119명의 전원 복직 계획 달성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노사 합의를 이뤄낸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했습니다. 또 쌍용 자동차처럼 노사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기업들이 더 크게 성공하길 기원한다면서 SUV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쌍용 자동차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도 노사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한테 아주 방문해 주신 것 자체로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내외적으로 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제 직원들 모두한테 큰 격려가 되고. 이 총리는 이어 자동차 생산 현장을 찾아 조립 과정을 둘러보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